믿어지지 않아요. 처음에는 그런 것도 모르고 왔어요. 그냥 좀 명상이라니까 좀 릴렉스하면서 쉴 수 있겠지? 뭐 이런 마음이고 또 아들이 너무 엄마를 위해서 권하고 싶다고 하도 그래서 아들이 저렇게 달라졌으면 뭔가가 있겠지. 그런 마음으로 그냥 크게 기대도 안 하고 그러고 왔어요. 생각해보니까 지나온 시간들이 진짜 나였던 시간들이 그런 순간이 어찌 보면 한 번도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. 다 누구에 의한, 누구를 위한, 뭐 또는 나를 보여주기 위한 뭐 그랬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. 제가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고요. 되게 잘난 척도 많이 했던 사람이고 비교하기 되게 좋아하고 그 비교하면서 우월감도 느끼고 상처도 받고 그게 근데 이렇게 남의 눈 의식하고 그런 모습이 되게 강하게 저였더라고요. 이거로부터 좀 빨리 자유로워지고 싶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어요. 그래서 인성교육이라는 게 요즘 아이들이 사실 보면 진짜 스트레스가 많아요. 그리고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도 이해 못하고 그런데 이해 못하는 행동을 하면서도 그래서 어쩌라고 그게 좀 마음이 아프고 좀 다듬어지지 않고 스트레스가 많고 막 이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그래서 이런 사실 선생님들이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그런 아이들을 보듬고 하면서 이렇게 끌어갈 텐데 선생님들도 명상을 하면 참 좋을 것 같고 아이들에게 요거를 하면은 정말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벌써 저는 들고 하고 싶어요. 또 그렇게 그냥 저는 사실 시간이 된다면 쭉 이거를 계속 해보고 싶은 마음 그거예요. 예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